자, 당달팥 두께씨가 뭐야? 두께씨가 두께파지. 두께파 두께파라고 적어놔야지. 두께파 자, 뭐야? 향남형이 저희 팀의 여러분 1번 주자입니다. 1번 주자. 저희 팀의 1번 주자입니다. 좋아요. 3000개 빵이고요, 여러분. 자, 10점을 치면은 우리한테 바턴 터치라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향남형님이 컨디션스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 저 낚시하러 가냐고요? 그럼요. 예, 낚시하러 가야죠. 예. 낚시하러 가야죠. 좋다, 좋아요. 터치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즘에 향남형님 진짜 나 미치겠네. 향남형님 왜 그래? 차분하게, 차분하게.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인. 30점의 레벨의 어떤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형님,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을 잘 쳐야 돼. 물론 한두 큐에 끝내면 제일 좋죠. 한두 큐에 끝내면 제일 좋은데, 자기 팀 뒷사람한테 저기 빨리 바톤을 터치해 주는 게 좋아요. 왜? 진짜로. 빨리 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빗겨치기 대회전 좋고요. 그다음에 역회전을 살짝 줘서 더블 쿠션도 나쁘지 않아요. 향남형님 이거 원래 잘 칩니다. 예, 그렇지. 좋아. 이거 원래 잘 치는 공이잖아. 저는 여러분 뭐 낚시를 하러 가는데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뭐술 먹으러 갑니다. 예, 저는 술 먹으러 가요. 좋다. 굿샷. 좋습니다, 강남형님. 아주 공 구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안 좋죠.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쳐야지. 그래 놓고 원투 쿠션 안 맞고 들어오면 뒤 쿠션까지 약간 있는 느낌으로 요렇게 두께는 한 절반 두께에 부드럽게 이쪽으로 치면 약간의 초이스 미스죠. 왜 그러냐면 일접구가 요렇게 가가지고 키스가 날 확률이 있는데 키스 타이밍을 빼야 돼요. 이 키스 타이밍을 빼는 게 약간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께가 지금처럼 얇아지게 된다. 아, 다시 말하면 30점도 초이스 미스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 물론 잘 치면 좋은 공이지만 에러를 갖고 이 에러를 안 하려는 마음 때문에 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지. 향남형님 파이팅. 자, 두께도 키스를 냈죠. 에, 키스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2이닝 공타. 요게 60점을 쳐가지고 여러분 에버가 1 정도 나오면 어떻게 치는 거죠? 잘 치는 거죠? 그죠? 3명 합쳐가지고 합작으로 쳤는데 에버가 1 정도 나와. 1이 넘어. 그러면 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밤주님. 반갑습니다. 자, 옆돌려치기. 아주 무난한 공입니다. 무난한 공. 무난한 공. 야, 이거는 뭐 무슨. 이거 약간 예술구처럼 공이 굴러가는데? 좀 힘이 강했으면 빠져나갔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약하게 치는 바람에 여기서 뽕 튀었어. 야, 형님.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좀 약간 불안불안한데 좋아요. 근데 노란 공 비껴치기도 짧게 돼요. 회전 많이 주면은 회전 많이 먹고 짧아지는데 그것보단 그래도 뒤돌려치기가 낫지 않을까? 자, 회전 많이 줘야 돼. 너무, 그렇지. 좋았어. 됐어. 됐어. 좋다. 야, 여러분. 당달파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이 조금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조금 이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창동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쪽으로 치면 안 되지. 향남. 아, 형, 너무 기술을 부린다. 30점의 사이즈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기술을 부리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아무리 감각으로 쳐도 잘안 되는 공이에요. 약간의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은 요렇게 빗겨치기 대회전을 치는 거예요. 빗겨치기 대회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야, 아까비. 왜 내가 틀 때마다 이분이 해설하는 거냐고? 아,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토토방 펴돌이님. 아하, 그래요? 봤어. 봤어. 내가 봤어. 산초야, 봤어. 마음에 안 드시면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20분 정도. 한 20분만 있다가 들어오시면은 두께가 있을 거예요, 두께가. 예. 두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저기 소리를 조금 음소거를 좀한 다음에 음소거를 좀한 다음에 공에 굴러가는 것만 이것만 이거 보시면 돼. 예. 그것만 보셔도 돼. 괜찮습니다. 예. 자, 흰 공입니다. 흰 공이면은 요거 뒤돌려치기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요거 약간 아리까리한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도 어려운데 그래서 흰공 이쪽 이쪽이 낫지 않을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키스가 좀 보여. 키스를 두껍게 뺀다? 그럼 내 공이 분리각이 짧아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짧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예. 좀. 자 볼게요. 잘 밀었어. 잘 밀었어. 일단 잘 밀었어. 잘 밀었어. 좋습니다. 자 회전. 회전. 야 길게 빼버렸네. 길게 빼버렸어. 야 역캠당달님 300개 땡 큐삽삽이오스. 그래 역캠아. 두께파 화이팅. 참나 또 두께파 또 조직력 보소. 두께파 조직력 보소. 와 산초야. 좀 이럴 때 힘 좀 실어줘라.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참. 환장 하겠네 진짜. 현재 근데 두께가 여러분 뭐 그냥 컨디션이 그냥 그래요. 오오 굴러 오, 굴러. 아 길어졌어. 길어졌어 그렇어. 자 공 좋습니다. 향라면 공 좋습니다. 예 그냥 갖다 세리면 맞는 공이죠. 약간 두껍게 너무 강하게 치면은 튕겨서 짧아질 수 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중간인 배합으로만 치면 돼요. 땅 쳐주면 돼요. 아 이 형 초이스 이상해. 아 나 진짜 향라면 초이스가 너무 이상해. 야 이 형 초이스를 너무 어렵게 해. 나 미치겠네. 그거 어려워 형. 어 굿샷. 아 굿샷 굿샷. 야 굿샷 굿샷. 야 근데 봐도 어렵잖아요. 대대신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 진짜 여기를 잘 걸었는데도 땡큐삼동23님 길어질 뻔했잖아. 앙달파 화이팅. 오랜만에 향남형님 한잔 드려. 알겠습니다 창동형님. 알겠습니다. 쪼꼬야 두께파는 한 잔씩 다 주고 역캐미가 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향남형님 일단 한잔 주고 오케이 땡큐. 당연히 디도이죠 대대신으로 형. 얍 아우 아깝이. 아우 아깝이. 자 4-1. 자 형님 향남형님 이거 형이 게임을 즐기듯이 치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야.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협동심. 그러니까 뒷사람에게 나는 빨리 이거를 뒷사람에게 빨리 점수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 자리를 물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셔야만 형님 알수가 잘 나와요. 너무 즐기시면 안 돼. 기술을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에게 형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당구. 자 좋아 이거 디돌. 회전 좀만 빼면 되잖아. 코너 근처까지. 그렇지. 그렇지. 바톤 터치가 중요하단 말이야. 회전 빼고 중간 임팩트 정도로 부드럽게. 어서 오십시오. 오수경님. 아이고 밀렸어. 안 밀렸나? 안 밀렸네. 그렇지. 오 길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돌 좋습니다. 디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야 이거 향남형님이 내가 봤을 때 최소 10대 한 4 정도 만들어 놓고 바톤 터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조금 이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톤 터치를 예, 좋아요. 자 회전을 많이 주면 됩니다. 뭐 이거는 아무렇게나 쳐도 들어가는 공이죠. 아무렇게나 쳐도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거는 뭐 진짜 사기죠. 자 안쪽으로 그 좋습니다. 옆돌 왔고요. 좋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두꺼워야 되고요. 다만 임팩트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전이 많아야 됩니다. 회전이 생각보다 당점을 요렇게 주고 두께도 두껍고요. 생각보다 코너까지 들어와야 돼요. 왜? 투에서 회전이 많이 먹습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그렇죠. 그죠? 생각보다 튕긴 것 같은데 투에서 이쪽으로 많이 먹죠? 94개 삽사비오스. 이거 무슨 얘기냐고? 이거는 자존심 플러스 팀당 별풍선 3,000개 빵이지. 자존심도 걸렸지 당연히. 그럼 두께파가 강한지 당달파가 강한지. 자 좋습니다. 이거 쪽내가지고 이렇게 아하 그렇지. 어디서 또 형 본 건 있네. 형 얼굴 쪽으로 다시 가면 되잖아. 그쵸? 요렇게 회전 다 주고 그렇지 좋다. 뭐야 이거. 아 비스무리꾸리 했네. 비스무리꾸리 했습니다 형님. 잘 쳤어요. 잘 쳤어. 이 정도면 꽤 잘 친 겁니다. 근데 회전을 너무 안 줬어. 야, 그 정도 가면 맞아야 되는 건데 회전을 너무 안 줬나 봐. 잘 쳤는데. 회전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자, 현재 7-1이고요. 좋습니다. 자, 두께 뒤돌려치기 왔고요. 공 구름 나쁘지 않고요. 키스 타이밍 뺐고요. 이적구 조금 캐냈네요. 조금 더 캐내야 되는데.
금 캐내듯이 좀 많이 캐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 공은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공은 뭐 칠 공이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원뱅크 걸어치기를 코너까지 들어가면은 맞아 있습니다. 예, 잘만 걸면 맞아 있어요. 잘만 걸려는 맞아 있... 너무 두껍죠. 요렇게 꿀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회전이 3쿠션에서 많이 먹고 길어지게 된다. 예,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선배님 공이, 5만원 사사비오스 조금만 더 와봐. 강달님 목 축이시고 하세요. 새 식구랑. 아이,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현배경님 감사합니다. 야, 쪼꼬야, 저기 흡연실에 있는 향남 형님, 향남 아니지 향남 강아지 형님하고 흡연실에 가면은 행운 형이라고 있거든. 그리고 나도 한 잔 갖다 줘봐라. 나 네가 주는 거 먹어야겠다. 알고 보니까 또 현배경님이 또 당달파였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나는 형님이 당달파인 줄을 몰랐죠. 감사합니다 형님. 좋습니다 향남형. 오늘 컨디션스 나쁘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컨디션스 어떠냐? 중상이다. 중상이다. 중상이면 요 정도 치는 거죠. 중상이면 형 왼손으로 이 왼손 못 친다고? 아 이거 끌어서? 아 끌어치기가 자신 있다? 오케이 한번 볼게. 끌어치기가 자신이 아 좀 덜 끌었어. 일단 여러분 이런 건 많이 끌고 봐야 돼요. 길게 빠지는 건 방법이 없어. 길게 빠지는 건 방법이 없는데 많이 끄는 건 순간적으로 여러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공이 조금 온 것 같긴 한데 강한 반발력이 필요해요. 비껴 뒤돌을 치는 건지 옆돌 대회전을 치는 건지 더블 쿠션을 친다고? 참나 두께 아깝이. 아깝이. 오호 아깝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안 들어가면은 거의 저희가 야 여러분 좋습니다.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자 여기서 10점 끝났어. 자 왔어요 형님. 부담 없이 치세요. 부담 없이 그래 쪼꼬야. 어? 뭐 들어올라 그랬는데? 부담 없이 좀 많이 끌어야 돼. 아 적당히 끌면 안 되는데. 적당히 끌면 안 돼. 그렇지 좋습니다. 자 요 공은요 뒤돌려치기 짧게 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노란 공에 걸릴 수 있다는 거. 노란 공에 걸리는 각이 원래는 제대로 된 각인데 노란 공에만 걸리지 않게끔 돌리면은 돌아와서 짧게 들어가죠. 그 얘기는 회전을 조금 밑에 주고 다 주되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게 좋겠다. 아닌데? 그 느낌이 아닌데?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내가 길게 가더라도 끌리는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점점 짧아질 수가 있다. 요런 느낌이에요. 에. 요거는 형님 대회전 길게 치면요. 아 이거 길게 치시죠. 그러면 여러분 키스가요. 일자쿠가 여기서 납니다. 이 키스는 여기서 나요. 이 키스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공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형님이 길게를 정확하게 안 쳐본 거야. 얇은 두께를 치면요. 이 공이 요렇게 돌고요. 요렇게 돌 때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 쪼꼬야. 땡큐. 감사합니다 현배 형님. 감사합니다. 비타민C를 먹고 또 힘내라 그러네. 아... 아 저하고 두께하고 만나면 해설은 공석이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정했죠. 어떤 규정을 정했냐. 너하고 나하고는 겹치지 말자. 그래서 서로 해설 때문에 순서를 뺍니다. 순서를 다른 순서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이 형 또 예술 구친다. 야 그래 형 1점 남았으니까 예술구 한번 쳐. 이 예술구는 진짜 어려운 예술구입니다. 1, 2, 3, 일직선으로 굉장히 어려운 예술구예요. 굿샷. 야 기가 막힌다. 자 저희 팀의 여러분 두 번째 타자는요 바로 행운이 아빠 형님입니다. 행운이 아빠. 예 행운이 아빠 형님하고 그 향남 강아지 형님하고 저기 당달파 열혈 멤버예요. 열혈 멤버. 근데 이상하게 이 당달파는 형님들이 나를 좋아해. 우리 파는 다 형님들이야. 형님들. 형님들만 이 당달파예요. 두께 파는 두께 받은 형님도 있는데 동생들이 많고. 자 비껴치기 스타트. 좋아요. 향남 형님. 아니 행운. 맞았죠. 행운이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러는데 좋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앞 돌려치기 짧게죠. 노란 공이 맞고 튕겨 나가기 전에 회전을 다 주고 경쾌한 스피드로. 경쾌한 스피드로 요런 식으로. 경쾌한 스피드로 요렇게 쳐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좋죠. 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점 좋아요. 스피드만 좀 붙으면 됩니다. 스피드만. 아, 길게는 아니지, 형. 길게는 아닙니다. 디펜스죠? 디펜스죠? 예. 아직 우리 쪼꼬가 아직 쪼꼬가 저기 공설명을 할 정도 그리고 저기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낼 정도로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DJ를 시킬 수가 없는 예, 아직까지는 예. 물론 쪼꼬가 BJ를 봐주면 좋긴 좋죠. 자, 좋습니다. 공 좋아요. 자, 옆 돌려치기. 안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진짜 빠져.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치면 됩니다. 정확하게 요렇게 5 쿠션을 치면 제일 좋고요. 조금 얇은 두께로 요렇게 4 쿠션을 치면 더 좋긴 더 좋아요. 4 쿠션! 그러면 더 좋아. 이게 더 좋은 이유는요. 야, 이게 더 좋은 이유는요. 이유가 뭐냐면요. 1접구 빨간 공을요. 좀 더 얇은 두께를 맞기 때문에 지금처럼 1접구가 포지션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껍게 치면은 포지션 플레이가 좀 안 되는데 이 약간 엇각에서 옆돌려치기를 포쿠션 형태로 치게 되면 1접구 포지션 플레이가 자동으로 잘 된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아, 좋다. 야, 방금 공 맞았으면은 이거 진짜 점수차 많이 났을 텐데. 자, 거기를 재고 있다는 건 뭐죠? 아, 비껴치기를 재고 있다고? 난 또 뭐라고? 1, 2. 2 쿠션, 3 쿠션. 요렇게. 1, 2, 3, 4 쿠션. 요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 비껴치기 잘 칩니다. 좋아요. 아, 최성철님도 당달파 저도 한 표라고요. 최성철님. 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만은 감사한데요. 어떤 파에 들어가려면 어떤 파에 들어가려면 일단 얼굴도 많이 봐야 되고요. 예. 마음만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흰 공 옆돌. 생각보다 회전도 많아야 되고요. 두께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좋습니다. 미스가 살짝 날 뻔하기도 했는데 굿샷. 어우, 비타민C 이거 시다. 자, 요건 뒤돌보다는 앞돌이 좋습니다. 앞돌 포쿠션이 좋아요. 앞돌 포쿠션. 뒤돌도 나쁘지는 않은데 뒤돌은 앞돌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야, 지금 좀 잘못 맞았는데요. 지금 좀 잘못 맞았어요, 여러분. 예, 지금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1접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수구가 먼저 날라왔죠. 근데 굉장히 얇게 맞아가지고 살짝 곡구가 나면서 5 쿠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 1접구를 이렇게 두껍게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을 약간 끌어서 회전력으로 공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은 느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점을 보아하건대 제 예측으로 물론 두께가 얇게 쳤다 그러면은 뭐 그게 맞는 거지만 나이스. 야, 적어도 3명은 못 보겠다 이거지? 두께야 3명은 못 보겠다 이거지? 3명 보는 거는 저 여러분 아니에요. 3명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접시리우스. 자, 회전 많이 줘야 되고. 자, 안 된다고 판단한 거지. 시스템은 그림이다. 입니다. 원근점을 도화지밖에 아님 안에 어디인가요? 원근 궁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당당님. 예. 당당당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투뱅크를 치는 겁니다. 투뱅크. 오, 각도가 쪽, 오? 그쪽은 아니잖아. 그쪽인가? 야, 이거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있고, 안쪽으로도 있는 공이야? 뭐야? 야, 좀 얇은 두께를 맞고 이게 맞았네? 오, 이거 봐라. 막 치고 나가는데? 와, 이거 봐라. 와, 이러면은 점수 차이가, 이거 의미가 없어졌네. 10대, 10대 몇에서 바꿨죠, 여러분? 10대 3인가 여기서 바뀌었는데. 야, 11대 10대 버렸으면 이거 방법이 없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포지션까지 추면서 터치 바리오수 10점
빵빠레가 아니네. 아~ 너 솔직히 디돌 아까 잘못 쳤지? 좀 두껍게. 두껍게 먼저 두껍게 쳐가지고. 그치. 먼저 보내고 내가 가야 먼저 보내고 내 회전발로 치려고 했는데 근데 얇게 맞아 약간 고커 난 거지.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그니까 왜 내공에 대해서 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설을 했다고.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다고? 맞지. 맞는 거만 인정하면 맞지? 돼. 맞지, 인정하지 그거는. 세포기 좋네.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세포기 좋네. 35점이 그렇게 봤는데 30점이 거짓말하면은 딱 걸리거든. 근데 그렇게 쳤다 그러면 그렇게 속아줄 거야. 아이 근데 그 말이야. 그렇게 쳤으면은 힘감이 잘못됐지. 그렇죠. 힘감이 더 느리지. 아, 그렇지. 느리지. 아, 좋았어. 아, 해설 좀 하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 네, 진짜. 야, 갑자기 8점을 치면서 이상해졌네. 여러분들, 리역전 바이오스, 리역전! 리역전입니다, 리역전! 리역전! 자. 자, 이렇게 됐으면 뭐, 이제 뭐, 나이나이 멘트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야, 게임 끝나면 깨워라, 이러고 있다. 와, 내가 얼마나 못 치고 있었으면, 그냥, 참. 아유, 거짓말 원래 잘 안 해. 거짓말 잘 안 해. 거짓말 할 때는 있어. 언제 거짓말 합니까? 언제 거짓말 해?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 하지.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 가끔 하죠.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죠. 바보 온달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좌탕이가 지금 열흘 만에 큐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자탕이는 감이 매우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잘 칠 거라고. 원래 노마워가 들어와야 하는데 노마워가 들어와 버리면 점수가 저희가 2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탕이가 들어온 겁니다. 자탕이가. 자, 네, 뿌냐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야 이거? 잠깐만. 콜린 숀? 아, 좀 어려워. 좀 쉬운. 쉬운 스펠링을 좀 써주세요. 슬램덩크 모바일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모바일 이런 거 안 봐요. 자 이렇게 빼고 가는 건데요. 이렇게 빼고 가면 두께가 얇은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회전을 빼야 돼. 오, 이렇게 임팩을 줘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임팩 주면은 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굴리는 게 좋습니다.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자, 현재 지금은 자, 당달파에는 이 행운이 아빠야. 행운이 아빠 형님은 27점이고요. 자탕이는 28점입니다. 그죠?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이 두 바퀴 도는 거 시간 꽤 걸릴 겁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건데요. 이걸 하고 오늘 방종을 하고 5시에 낚시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방송을 킬 수도 있습니다. 간만에 낚시방송을 할 때 두께의 애드립은 어디까지 터질 건지, 두께의 방어는 어디까지 터질 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막 터집니다. 거기에 19금을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소주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19금을 걸 수도 있습니다. 19금 걸는 순간, 소주를 먹는 순간 방어는 아주 살벌하게 터집니다. 낚시요, 초등학교 때까지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 해봤는데 그 뒤로는 안 해봤습니다, 낚시. 그러나 뭐 그거 여러분들 쉽지 뭐. 예? 용왕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용왕님! 두께씨한테 물고기 한 마리만 주십시오, 용왕님! 그러면은 바로 뭐 물어주겠지. 바로 회 떠가지고 소주에다가 바로 먹겠습니다, 저는. 자, 몇 시에 가냐고요? 여기서 5시에 출발합니다. 5시에 출발해서 8시 반에 배 탑니다. 8시 반에 배를 타니까 아침 9시 앤드 10시에 방송을 킬 수도 있다는 거. 그죠? 10시에 킬 수도 있다는 거. 아, 도시오브는 옛날에 봤죠. 방송 초창기 때 본 것 같은데 거의 안 봤는데. 그리고 아예 안 봤어요. 초반 한 10편 봤나? 그리고 안 봤어. 방송하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거의 안 봅니다, 저는. 미끼 넣고 나서 미끼 넣고 나서 흔들어 줘야지. 어떻게? 용왕님 스트로크를 해줘야지. 스트로크를 그러면 다 올라온다고. 그리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당구랑 똑같아. 챔질. 손목으로 챔질 착 해주면 물고기가 탁 걸릴 거 아니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팔로우 잡아 당겨주는 거야. 비슷해, 낚시나. 다 비슷해. 알았지? 대상어종은 몰라요. 대상어종은 뭔지 모릅니다. 일단 가봐야 돼요. 아무튼 물속에 있는 걸 뭔가를 잡으러 갑니다.
아직 저도 모릅니다. 뭘 잡으러 가는지는. 물 속에 있는 건 잡으러 가요. 뭐 불가사리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해파리, 뭐 불가사리,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먹는 거겠죠. 차 없다고. 향남형님은 30점입니다. 30점. 배 타고 음주는 아 불법이라고? 배 타고 음주? 그러면 배에서 운전하는 사람 빼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거야? 그러면 갖고 와서 먹으면 되지 뭐. 갖고 와서 밖에서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또 잡아볼게요. 참고로 제가 해커보다는 잘 잡을 자신 있습니다. 당달하고 해커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알았죠? 배에서는 금주래, 산초야.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배에서는. 그럼 나와서 먹죠 뭐. 자, 갑자기 웬 낚시냐고요? 바람 쐬러 한번 가려고요. 바람 쐬러. 예, 여자친구 없으니까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야지. 아, 여자친구랑 있으면 딱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자친구랑 딱 가면 좋은데. 오늘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요. 목동에 갔다 왔습니다. 목동에 갔다 와가지고 여기 큰 누나. 그다음에 여기 조카. 매형 작은 누나.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 있었고요. 저 딱 앉아가지고 뭐 이제 여자 얘기가 나왔죠. 여자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35살 밑에하고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들이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35이면은 너는 42인데 35?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누나는 가만히 있어 그냥. 누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랬죠. 저도 우리 누나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하는데요, 우리 누나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뒤돌이죠. 뒤돌 1, 2, 3. 그죠? 1, 2, 3. 누나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건가요? 매형들이 참말로 불쌍합니다. 우리 매형들이 참말로 불쌍해요. 매형 둘 다! 첫째 매형, 둘째 매형 누구 아니고 둘 다 죄송합니다. 매형분들 죄송해요. 자, 1, 2, 3 이렇게 갑니다. 자, 저는 매형들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저는 매형들 편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매형들 편이야. 자, 알겠습니다. 날자 한 번만 더 님. 알겠습니다. 뭐 소개팅 들어오면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앞돌 비껴. 뭘로 가? 비껴. 앞돌. 아, 누나 셋인데 우리 매형들 전생에 큰 재지였다고. 그렇다니까. 원래 그잖아 여러분들. 본인 여자친구, 본인의 장래 와이프가 될 분은 우리 누나들만 아니었으면.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 어떻게 해? 여자분들은 내 남편이 내 동생하고 내 오빠 같은 스타일만 아니었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번쩍 스틱 홍보 안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치면 여기서 번쩍 스틱 나왔죠. 여기서 번쩍 스틱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번쩍 스틱은 타이밍 좋았습니다. 방금 여기서 번쩍 스틱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노랑꽁, 우리 자탕이 노랑꽁 칠 게 있다 없다. 아, 어렵네. 이렇게 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되긴 해요. 이 자리 오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요놈의 일적구가 1이 날라온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퍼컷이 난다는 거죠. 뭐 이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빼면 공이 길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그죠? 네, 덤덤님.
솔직히 소개팅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포기했어요. 그냥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포기했어요, 포기. 어떻게 쪼꼬가 어떻게 좀 아는 언니들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포기했습니다, 그냥. 자. 자. 흰공 옆돌 가나요? 옆돌. 뭐라고요? 단대부고 때 내신 문제로 나왔던 중 하나, 진짜 당구에서 미분이 쓰이냐고. 아, 미분이 쓰이냐고. 미분은 안 써요. 미분은 안 쓰이고 적분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알았죠? 윤님 알았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미분은 안 써. 아무튼 자, 빗겨로 가나요? 아니면 3단으로 가나요? 빗겨로 가야 하는데요. 빗겨로. 빗겨로. 그렇지! 자탕아!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탕이가 친다. 공이 좀 는 거죠. 어떻게? 자, 앞으로 키스를 빼고요. 두껍게. 내 공은 밀어줘야죠. 자, 투쿠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원쿠션이 여기까지 날아가줘야죠. 부드럽게 미는 거예요. 부드럽게. 에이 진짜 구리게 치네 진짜 우리 자탕이. 에이 진짜 구리다. 그걸 껍질 치는 놈이 어딨냐. 8분의 1 껍질 치려면 8분의 7로 반대로 밀어야지. 하, 이 자탕이 이거 왜 이럴까요 우리 자탕이는. 자, 역캠이 네가 먼저 28점을 올렸잖아. 네가 자탕이를 알려줘야지. 너 자탕이한테 잡힐까봐 안 알려줬니? 같은 28점끼리 잡힐까봐? 알려줘야지. 너는 뚱뚱하게 쳤을 거 아니야. 이걸 28점이 지금 이거 얇게 쳤다고 봐서는 진짜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자탕이는 공을 배우지 않고 있다.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공을 안 보고 채팅과 별풍에만 관심이 있는 애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낚시 한번 갈 티어 갔더니, 아 형 잠깐만 좀 기다려봐 형, 한 내일 정도 알려줄게 이러더니, 뭐 내일이야 바로 코라도만 뭐 다음날. 형 나 갈 수 있어. 원 투 쓰리. 우리 제가 여담인데요, 저희 두께파의 나야나 형 그죠? 노마우어 역캠이, 그 다음에 자탕이, 그리고 두께씨 이렇게 있죠. 두께씨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실인데요, 노마오하고요 두께씨하고 이 두 명 빼고는 세 명은 좀 비정상 같아요. 세 명은 좀 비정상 같아.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명은 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탕이는 한 4차원 정도 되고요, 나에나 형은 한 3차원, 역힘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래도 비정상 같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반두께는 아니야. 같이 놀기 버겁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옆돌 갑니다. 앞돌 갑니다. 앞돌 짧게 휙휙휙 휙, 휙. 이렇게. 근데 낚시 멤버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7명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탕이도 아니 역캠이도 갑니다. 역캠이도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갑니다. 역캠이도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도 몰라요. 어떻게 가지? 와이프가 보내줬어? 응? 자, 어떻게 갔지? 자, 눈이 너무 크다고 좀만 감아달라고. 야, 좀 감으면 이제 눈 아예 안 보이는데 앞이 어떡하지? 그래도 감아줘? 감으면 내 눈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자, 저는 뭐 차는 많아요. 여기서 구장에서 새벽 5시에 모이는데요. 네, 원가랑님 감사합니다. 뭐 자탕이도 차 있고요, 역캠이도 차 있고요,
차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입도 넣어달라고요? 입을? 아, 이 정도는 나온 것도 아니지,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 입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입이 많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진짜 이정재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히 찍었는데요. 눈 좀 커지고 입 들어갔다. 바로 이정재 출동입니다. 저 지금 이거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방송 안 합니다. 다른데 벌써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 두 개만 갖췄다면. 부모님이 조금만 수술만 시켜줬다면. 그죠? 제가 돈만 좀 안 까먹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근데 제가 성형하는 걸 싫어해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자. 자, 그렇지. 지나가고, 여기서 맞아주면서, 퍼치션이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냐. 병 있냐고, 저. 병 없어요. 병 없어, 저. 여러분들. 목디스크 하나 있어요. 마치 제가 뭐, 왕자병 있다든 뭐 그런 느낌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팩트. 팩트. 저는 팩트만 말하고 있어요. 자. 없어요. 저는 방송에서만 일하고 나가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겸손해져요. 밖에 나가면. 자. 아, 그래요. 16만 원이 돈도 아니라고요. 바본달님. 감사합니다. 16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본달님. 껌값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보온달님 껌값 감사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우리 바보온달님께서 후원을 해주시지 몰라요, 여러분들. 껌값 두께야, 껌 먹어라. 두께야, 껌이나 하나 씹어라. 자, 이점제 아니죠. 이점제는 당구 칠 때고요. 당구 칠 때 이점제고요. 나연형 왔습니다. 나연형. 와우. 아, 더원 대표님은 살벌하게 지원 들어왔죠, 지금. 지금 살벌하게 지원 들어왔죠. 대회 지금 현재 두 번 열려줬죠, 두 번. 대회 두 번, 살벌한 거,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코테 Q만 지금 몇 자루입니까? 엄청나요. 네. 드디어, 나연양도 왔어요, 차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내가 안 치하네? 당달 끝날 때까지 내가 치면 안 되네? 오디오가 비네? 그럼 안 되네. 자, 우리 행운이 형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고 계세요. 자, 요거 원 쿠션, 영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세워치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워치기 갈 것 같아요. 요렇게 빼면서. 자,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뒤로 맞겠죠. 자,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만약에 행운이 형 칠 때까지 있다. 그러면 바로 자탕이 나오라고 해야죠, 자탕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날라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날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날라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날라와야 돼요. 자, 일적 어떻게, 이렇게 빼고. 여러분들. 일적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림. 라인. 보세요, 라인. 라인, 지리죠. 여러분들, 라인 어떻게 합니까? 지리죠. 이게 뭐다? 감이다. 감. 그죠? 이런 라인을 잘 봐야 돼요. 일적구가 어디로 가고 내 수구가 어디로 가고. 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원래 그림은 이건데요. 이거고. 자, 이거고. 이건데 이게 이제 곡구가 생길까봐 못 치는 거지. 지금. 나연아가 뭐 치는 거다? 지금 앞돌 가는 것 같아요. 바로 가나 이렇게? 설마 다이렉트? 오! Nothing. 아깝이. 자. 자, 그리고 자, 빗겨로 가는데요. 이 사이로 빠지면 오늘 말 다 한 거죠? 자, 1 2 요렇게 날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기 60자리 와야 돼, 60자리. 여기 맞으면 짧아요, 여러분들. X자 맞으면 짧아요. 동그라미 자리 맞아야 합니다. 동그라미 자리. 키스는 요렇게 빼고. 아이고. 너무너무 길어졌죠. 너무너무 길죠. 큰일 났어요. 이 10점 게임. 이 10점을 치는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이 갈 수도 있습니다. 못 나와. 혼자 계속 쳐야 돼. 미쳐버리죠. 어?
조용히 해, 산초야. 자, 계속 칠 수도 있죠,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이거. 팀원들. 이게 저희가 유리한 건 뭐냐면, 저희들은 술을 자주 먹어요, 여러분들. 노마우어, 자탕이, 뭐, 나야나영. 나야나영은 뭐 술을 별로 안 먹지만, 뭐, 역혜미. 그죠? 두깨씨. 술을 많이 자주 먹기 때문에 서로 배려가 없어. 그래서 뭐 서로 뭐 내가 못 친다고 눈치도 안 봐. 내가 못 치면 그냥 못 치는 거지 뭐 이래. 그러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치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행운이 형님은 지고 있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당구가 더안 맞는 거야. 더안 맞는 거야. 아, 미안해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저는 18점입니다. 아, 그래, 12점 쳤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배려가 없어요, 그냥. 그냥 못 치면 못 치는갑다. 어차피 잘 쳐도 잘 쳤다고 해주지도 않는데, 뭐. 행운이 형은 대대를 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0.7은 나옵니다. 0.7은 나와요. 근데 본인이 방송이 좀 떨렸대. 떨린대요, 조금. 조금 떨린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 방송을 치면 저점자일수록 당구에 자신감이 없을수록 많이 떱니다, 여러분들. 끝! 엔드. 여러분들 진짜예요. 당구 수지가 낮을수록 자신감이 없을수록 팔은 많이 떨리는 겁니다. 심하게는 팔이 떨리고요, 조금 안심한 사람은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죠. 심장이 콩닥콩닥. 노마워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떨었어요. 한 5번까지 굉장히 떨었는데 지금은 안 떨리죠. 자, 그죠? 제가 장타를 때려버렸죠? 자, 뒤돌입니다. 뒤돌. 자, 포쿠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두께파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방송하고 틀리게 생각보다 세다는 거예요. 정말로. 32, 32, 30, 28, 28인데요. 생각보다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옛날에는 허접했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허접했습니다, 진짜로. 자탕이는 27, 자탕이는 당구도 아니었어, 여러분들. 자탕이는 당구도 아니고, 그나마 역혜미는 괜찮았고, 노마워도 좀 약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한 지 2년 되면서 탄탄해졌죠, 굉장히. 지금은 탄탄합니다. 어디 가서 칠만해요. 예. 0.7이면 25점이라고? 그거는 대구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유다피플립. 여긴 서울이에요. 예. 여긴 서울. 여기는 서울. 20, 0.7이 25점 넘는 데는 대구라고 하시고요, 대구. 그죠? 자, 레이션 나왔네요. 빵추 레이션. 빵추 레이션. 자, 빵추 레이션. 자, 야, 빵추 레이션 치기가 조금 공부터 밀어넣어야 하는데요, 부드럽게. 회전 다 주고. 아우, nothing, nothing. 자, 산초요? 산초 막 다루는 거? 산초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산초는. 그냥 그런갑다. 자, 옆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옆돌 요렇게 그럼 짧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치면은 대가리 박어. 나예나 형 머리 박어. 이걸 이렇게 친 사람이 어딨대요. 아나 나예나 진짜로 제가 봤는데 나예나 형이랑 저랑 친구였잖아, 여러분들. 나예나 형이랑 저랑 친구였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진짜 나예나 형이랑 저랑 친구였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뭐 외모가 친구가 될수 없는 외모죠, 여러분들. 나예나하고 저하고 외모가 친구가 될수 없는 사이즈지. 그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형이라는 거, 저보다. 예. 저보다 나이가 좀 많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친구면은 맨날 싸웠긴요. 맨날 놀았지 뭐. 그죠? 당구 쳐가지고 저한테 많이 죽었죠, 친구였으면. 그죠? 자, 옆돌.
원뱅크 걸어치기 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 원, 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하 아까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친 거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 압돌 아하 이거는 압돌 좋지가 않아요 왜 요 놈이 여러분들 튀어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 광고 한번 들어가죠 번쩍 스틱 자 빗겨로 간다 빗겨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번쩍 스틱 번쩍 스틱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번쩍 스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번쩍 스틱 여지 없어요 번쩍 스틱 여지 없습니다 걸어치기 쳤어야 하죠 대대신의룡 말대로 걸어치기 쳤어야 한다 그리고 압도를 쳐도 되는데 이제 이걸 키스를 빼면서 취하려면은 조금 사이즈가 있어야 하고요 자 빗겨로 가죠 일적구는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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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 맞고도 되고요 쓰리쿠션만 여기 맞으면 된다 잘 치면은 여기에 포지션까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야나이 포지션을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세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자리 오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유럽식 포지션 유럽식 포지션이죠 유럽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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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포지션 동남아 포지션이죠 왜 동남아라고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동남아 포지션입니다 자 얇게 가나요 두껍게 가나요 얇게 제끼라고 두껍게 두껍게 갑니다 또다시 포지션이죠 이번에는 진짜로 유럽식 포지션입니다 돌려놓고 FM이죠 FM FM 포지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친 FM 그러나 조금 잘 못 맞아가지고 재수가 없죠 자 이거 뒤돌쳤다 인정 이거 뒤돌쳤다 인정 압돌쳤다 에헤이 압돌은 아닙니다 두껍게 맞아서 여기 맞았다 그러면 어퍼컷입니다 여러분들 아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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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라 형 빨라요 빨라요 빨라 빨라 빨라요 빨라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딥밴 당달 살벌이 날라야겠네요 자 원뱅크 걸어챕니다 당달이 여기서 두번 치는거 아니야? 10점 치고 나서 바로 또 튀어나왔고 10점 치고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방법은 당달이 여기서 두번 쳐가지고 점수 벌려놔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하죠 야 공 지질이 어렵다 행운 형님 아까비 자 그리고 나서 옆돌 서비스 나왔죠 일적구 컨트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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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놔도 되고요 좀 더 놔도 되고요 조니 뎁 들어가 24점이 30점 치면 프로 될 수 있냐고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마도 정말로 살벌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로 살벌하게 정말로 살벌하게 그렇게 안 치면 프로 될 하기 힘들어요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그 나머지 2점이죠 여러분들 자 잠 안 자도 되냐고 뭐 어떤 거요? 꿀꿀님 자 앞돌 가나요? 뒤돌 가나요? 아 왜 마이너스 이쪽으로 친다고? 에이 이건 아니지 형 가능하긴 한데 조금 이건 아니고 형 잠금은 그러게 해문 형님 네 번만 나오는데 자탁이랑 또 만나겠네 잘못하면 수비 좀 보소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수비 살벌해 아침 낚시 자고 가야하는데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고 가야하는데 예. 저는 진짜 여러분 나를 못세요 저는 몸이 마시 가가지고 어릴 때는 진짜 잘 샜는데 이제는 나를 못세더라고 저는 진짜로 24시간 돼버리면은 마탱이가 가버려 머리가 멍해가지고 애드립도 안 나오고 진짜 여러분 전 잠 오면 끝나버려요 그냥 잠이 안 와도 아 내가 몇 시간 지금 안 잤구나 여기에 가 있더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 내가 지금 24시간 안 잤는데 아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또 차에서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불안해. 멋진다고 산초야. 자, 자, 옆돌이죠? 옆돌 원, 투, 쓰리. 보약 먹고 있습니다, 유사피프님. 보약 먹고 있어요. 지금 술을 많이 줄였거든요. 술 줄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술 좀 줄이고 있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 피곤이 좀 없더라고. 맨날 술 먹으니까 피곤함에 쩌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피곤함이 덜하더라고. 술을 안 먹었더니.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만 먹으려고요. 특별한 날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때. 그럴 때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프로 우님. 자탕아 나와. 자탕아 나와. 자탕아. 바로 치면 돼. 자탕아. 그렇지. 자탕 마리오스. 다시 저희는 다시 네 번째 타자 자탕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달하고 저하고 만나면 안 돼요. 당달하고 저하고 만나게 되는 순간 오디오가 비기 때문에 당달하고 저하고 피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탕이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제가 나가버리려고 했는데 당달하고 만나게 되죠. 이번에도 만약에 당달이 치고 있으면은 나연왕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아우 좋아. 다 잘 쳐. 너무 잘 친다. 너무 잘 쳐. 당구가 사이즈가 너무 높아졌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자탕이가 좋아하는 옆돌인데요. 요거 어퍼컷. 이거 자탕이 셋복으로 뺄 것 같습니다. 자탕이 이거 셋복으로 뺄 것 같아요. 셋복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뺄 것 같아요. 셋복으로. 이거 봐봐. 셋복으로 빠집니다. 셋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셋복으로 뺀 거야. 진짜 셋복으로 뺀 거야 여러분들. 자 뒤돌 가죠. 뒤돌. 자 이거는 길어지지만 않으면 맞아 있죠. 길어지지 않으면. 이 사이로만 안 빠지고. 그죠? 길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길어지지만 않으면. 형님 말 했냐 안 했냐. 길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쳐야 돼?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지. 타격. 부드럽게 치지 말고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지. 타격. 아니면 당점을 좀 빼던지. 오케이. 자탕아 집에 가서 볼 거지. 다시 보기. 다시 보기 할 거지. 네가 친 거는 다 다시 보기 하잖아. 공을 알려주는 거야. 레이션 갑니다. 빵추레이션. 일적구 어퍼컷 날 확률 매우 많습니다. 매우 높아요. 어퍼컷이 안 났다. 안 났다. 앞으로 빠집니다. 어퍼컷이 안 났다. 앞으로 빠진다. 어우 큰일 났어요. 우리 행운이 형. 2점. 죽음의 2점입니다. 죽음의 2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탕이한테 여러분들 제일 못 치는 뚜리뱅크가 나왔는데요. 자탕이 뚜리뱅크 안 칩니다. 이거. 이거 그냥 앞돌칩니다. 자탕이. 자탕이가 앞돌칩니다. 앞돌. 뚜리뱅크 웬만하면 안 쳐요. 근데 이 앞돌 치는데요. 우리 자탕이 이거 또 뭐 가는 거니? 자탕아 뭐 치는 거니? 아 빗기가 있었어. 못 봤어 형은. 그 에? 두께형 벤치가 더 좋아하셨네요.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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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치? 뭐야? 자, 자, 요렇게 가고 짧게 가나요? 길게 가나요? 길게 가죠. 어퍼컷 또 나겠죠. 그러나 자탕이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까 비. 자. 자, 요거 흰공인데요. 또 어렵죠. 투뱅 가능한데요. 자세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장을 맞추고 단을 맞춰서 요렇게 내려오는 그죠? 요렇게 역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역회전. 역회전은 어느 정도 가미한 비껴치기 치는데요. 또 어렵습니다. 비껴치기도. 와우! 지렸다 이거는. 지렸다. 기도. 야 한 번 아 야 한 번만 야 진짜 한 번만 들어가주라 좀. 야 이렇게 잘 쳤는데 이 사이로 빠져야 하냐. 좀 들어가주라. 응? 자 자탕이 칠 거 있나요? 있죠. 어떻게? 우리 자탕이 패대기 한번 갑니다. 원 투 패대기 망치 탑법 갑니다. 우리 자탕이의 망치 탑법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탕이의 망치 탑법.
공 깨 부수는 망치타법 나갑니다. 망치 꽝! 자 망치 여러분들 망치! 망치입니다 망치! 어우 망치! 아까비 가면 강습해주냐고요? 원포인트 레슨은 가능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은 자 자 흰공인데요 이거 대회전 치면 맞아있긴 한데요 키스입니다 여러분들 키스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안 나면 여기 맞죠 바로 와 지렸다 또? 어그 나머지 1점이에요 형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당달 불러와십시오 당달 자 앞돌 가는데요 이쪽으로 앞돌 간다 그러면 요놈 요놈이 요렇게 맞고 여러분들 요렇게 맞고 요렇게 어퍼컷 이거 하나만 빼면 돼요 얇게 끌던지 완전 두껍게 가는데 얇게 가는 게 좋아요 얇게 얇게 끌어줘야죠 얇게 끌어줘야죠 어! 제발 으이씨 아이고 다리까지 한번 비틀어줬는데 지금 미쳐요 우리 행운이 형 미칩니다 다리까지 한번 비틀어줬는데 안 들어가요 이런 몸신애들은 인정이죠 왜 급하니까 지금 급하니까 그죠 원래 몸 안 쓰는데 미치죠 똥초 탔죠 우리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아직 한 번 더 치하는데 10점 큰일 났습니다 우리 행운이 형 근데 이제 이게 행운이 형이 지금 이제 방송 경기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다음에 칠 때는 더 잘 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공을 지금 너무 못 받긴 해 자 이 방송 보면서 대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대대 안 치고 중대만 쳤었는데 자 요렇게 빼고요 그런데 키스 또 보입니다 키스 또 보여요 형님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키스 여기서 번쩍스틱 보입니다 아 너무 밀었나 굿 좋습니다 아이고 밖에서 박수 쳐주네 박수 쳐줘 밖에서 박수 쳐줍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당달 나왔는데요 현재 점수는 13점입니다 여러분들 13점 자 실배님 안녕하십니까 배 안 나왔나요 갔나요 실배님 집에 갔나 배 한번 따고 가야지 않나 응 나이스 에이스 에이스야 에이스 나는 엑스맨이냐 산초야 나는 엑스맨 자 그냥 째리고 있으니까 안 맞지 자 뒤돌이죠 일적고 어디로 이리 뺍니다 여러분들 일적고 어디로 요리 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날렵하게 쳐서 양빵으로 갑니다 양빵 두껍게 치지 말고 양빵이에요 여러분들 양빵 야 두껍잖아 어퍼컷이잖아 이거 또 잘못하면 길잖아 아 이걸 두껍게 치면 안 되지 이러면 너무 두꺼웠어요 지금 이거보다 좀 얇아야 돼 그래야 양빵으로 갈 수 있어요 양빵 자 우리 자탕이 7점을 성공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직접인가요? 직접이네요 에비스트록은 직접 원, 투, 쓰리 에비스트록이 직접입니다 원, 투, 쓰리 자 굿 행운이 형은 27점이요 27점 자 현재 두께씩 에버 1 두께씩 파들 에버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버 1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32점 28점이 치니까 에버 1만 기록해도 괜찮은 경기죠 그죠? 에버 1만 기록해도 괜찮은 경기다 당달 향남형 행운형도 에버 1만 기록해도 정말로 괜찮은 경기다 그죠? 에버 1만 치면은 괜찮은 경기력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지루하진 않은 경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시가 넘었습니다 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는 엄지척 한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 가고 있는 거예요? 배는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자 요거는 이건 여러분들 여기 쳐가지고 대회전을 치는데요 어디 맞아야 돼요? 여기 맞으면 됩니다 여기 자 대회전을 치는 거예요 뒷방으로 냅다 후리는 거예요 에끼 이놈아
자, 알겠습니다, 실배님. 자, 이것도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달 바운딩 한번 가나요? 여러분들 바운딩 한번 가나요? 바운딩 가나요? 껍질 가나요? 당점을 내렸다. 껍질을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쫑! 쫑담아! 아하, 번쩍담아! 아까비. 자, 자탕이 빵츄레이션 보이면 좋구요. 이거 맞춰가지고 앞으로 빼면서 내공 가는 거. 이거 보기 싫다. 그러면 껍질샷. 야, 이건 빵츄가 좋은데,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키스 빼고 내공 가면 되는데요. 자, 네, 알겠습니다. 배가 좀 나왔다. 다음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어드리지요. 살쪽 빼놓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됩니다, 실배님. 다음에 하면 이제 거의 배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 조금씩. 조금씩. 자, 뒤돌 갑니다. 원, 투, 쓰리, 앤드 포. 굿. 네. 자, 이거를 가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요놈이 이리 갑니다, 여러분들. 이리 가요. 여기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 번쩍 스틱. 근데 뭐, 당달, 이거 충분히 빼겠죠. 힘 전달을 하겠죠, 일적구한테. 그죠? 그래서, 일적구 힘 전달을 했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밀었다는 거. 감사합니다, 능력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전철을 타고, 목동까지 갔다 왔죠. 목동. 오목교역을 가서 누나 집에 갔다가 올 때는, 밥을 먹으려고 밥좀 챙겨왔습니다. 끝나고, 방송 끝나고 한끼 먹으려고 밥을 챙겨오니라고, 반찬을 좀 챙겨오니라고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탔는데 2만 800원 나왔습니다. 2만 800원. 목동에서 양재까지 2만 800원. 낚시는 총 14명 갑니다. 14명. 배두대 빌려가지고. 14명. 감사합니다, 프로님. 아, 저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오신 분인가, 프로님? 에, 2만 원 넘죠. 양념게장. 가지고 온게 뭐냐면 양념게장, 여러분들, 그리고 김치, 그리고 멸치, 그리고 잡채, 그리고 찌개는 뭐다? 아구탕. 아구탕. 요렇게 5개 가깝습니다. 오늘 한 끼는 먹겠죠, 여러분들? 당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자탕이랑 뭐 나야나이랑 향라면이랑 그죠? 먹어야죠. 침 나온다고요? 살벌합니다. 양념게장 개 먹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념게장 개 먹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소주 한병 그냥 들어가는 양념게장이에요. 자, 1점 안 올려줬다고요? 누가 안 올렸어요, 1점을? 확실해요? 아, 여기 보고 있었을 건데. 게장 양념이라도 남겨주라고. 1점 안 올렸다고요. 1점 안 올렸다는데. 자, 자탕 당달이 안 올렸다고. 어디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빗개치기 안 올렸네. 이제 올린 거죠? 올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올린 거죠? 이제 올렸네. 그죠? 올려졌네, 이제. 올려졌죠? 됐죠, 여러분들? 네, 올려졌습니다. 네, 올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의 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의 눈으로 3,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속이면 안 되지. 걸리지, 걸리 있어. 자탕아, 빨리 6점 치고 가자. 에버 1 떨어뜨렸어, 너. 네가 에버 1을 떨어뜨렸어. 그러나 뒤에는 나하고 나인행이 대구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편안하게 쳐. 그래, 안 들어도 괜찮아. 자탕아, 괜찮아. 천천히 쳐. 지면은 네가 배풍 쏘면 돼. 자, 옆돌 갑니다. 원, 투, 쓰리. 아, 그쪽으로 못 봤네. 끝.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줘야죠. 오른쪽,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도 돼요. 오른쪽 가기 자연스럽죠. 오른쪽이 일적구 어디? 뭐 여기 갔다가 여기 뭐 오지도 않습니다. 예, 32점 올렸습니다. 저 올렸어요. 32점을 올려버렸어요. 시원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아, 이거 뭐 별풍 3000개 빵입니다. 별풍 3000개 빵. 자, 10점씩 두 바퀴 치는 거죠. 두 바퀴. 자, 당달 터지나요? 터지나요? 아까비. 자, 옆돌이죠. 옆돌. 자탕이가 이 사이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 나오긴 하는데요. 자탕이가 6점을 더 쳐주면 아마 바로 나연왕이 칠 것 같습니다. 저 에버 1은 나오는 것 같은데 에버 1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조금 당구가 조금 내용이 없이 맞아. 내용이 조금 없이 맞긴 해요. 조금 더 지금 이제 몸 좋아지면 잘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가장 문제점이 엎드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샷질도 많이 하고 치고 나서 자세도 유지하는데 샷질도 많이 못하고 자세도 무너지고 이게 좀 많아요. 그냥 완전 오리지널 막 어거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바이벌 1등은 나예나형. 나예나형 1등 했어요. 나예나형. 네. 원, 투, 쓰리. 자, 여기서 회전이 있나요? 와우! 사이즈 있네, 그래도. 계속 비슷하게 가요. 자, 계속 비슷하게는 갑니다. 아, 나 왜 올렸냐고? 못 치는데? 못 치니까 올렸어. 동진한. 한동진아. 한동진. 왜 올렸냐면 못 치니까 올렸지. 잘 쳤으면 안 올렸지. 못 치니까 올려버렸어.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 자, 요거 대회전인가요, 여러분들? 요렇게? 뒤돌 대회전? 여기 맞춰서 짧게? 아, 어? 어? 뭐야 이거? 캣버럭스? 캣버럭스? 운이 좋구만. 아까 나한테 그러더만 운이 좋아. 그죠? 운이 좋네요. 저 이거 앞돌 안 가나요? 이거 앞돌 안 가나요? 짧게. 어디? 여기. 원, 투, 요기. 그죠? 일자꾸는 키스가 안 나겠죠. 오, 길어버리네요. 길어요. Nothing. 자, 방송 이름이 무서운데요. 닉네임이 좀 무서운데. 해부 방송? 응? 옆돌 나왔습니다. 일적구 어떻게 여러분들? 일적구 밀어내줘야죠. 밀어내야죠. 그리고 제공 지나가야죠. 5로 친다면, 5로 친다면 밀어내고 제공 지나가야죠. 좋아요. 나머지 5점. 자탕아, 한 큐 보여줘. 한 큐 보여줘. 장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자, 이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요. 어떻게? 5 쿠션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5 쿠션 왼쪽 바리오스. 오른쪽으로 간다. 야야, 껍질 간다고. 껍질. 야, 이렇게 빠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껍질 이렇게 앞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있어 보여요.
자탕아, 형이 말했냐 안 했냐? 너는 딱 보면 나와. 너는 딱 보면은 얼굴 보면은 요놈이 지금 술을 한병 먹었는지 여덟 잔 먹었는지 아홉 잔 먹었는지 너는 다 보면 알아. 다 나왔어. 너는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 내가 너. 자, 요거 에비스토리 시식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땡기나요? 이렇게 짧게. 아, 빗겨로. 빗겨로 가능하지. 굿 포지션까지. 자탕이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말라고요? 방금 안 어려웠는데? 28점이면. 자, 빗겨 가자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압도를 과할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짧게 가도 되고요. 길게 가도 되는데 저는 짧게 갑니다, 이거. 저는 짧게 가요. 회전을 좀 죽여가지고 압도를 짧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확률이 높거든요. 빠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다? 오, 그 투쿠션을 맞을 뻔했다. 자, 그리고 이번 뭐다? 빗겨로 가죠. 빗겨. 일적군은 어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자탕이 28점이죠. 에버 0.8 나옵니다. 자탕이 에버 0.8 나와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0.8 나오는 애예요. 여기서 당달에 한번 더 치하는데 작전 실패구만. 작전 실패야. 여기서 자탄이가 먼저 당달이 먼저 쳐버려야 하거든. 아,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 한번 세팅하나 봅니다. 공 세팅 한번 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